저 앞에 있는데 왜 한 발만 움직이냐고. 굳이 이 다리를 맞추려고 하면 더 늦어지지. 이거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딱 세워서. 세워서. 이야. 좋잖아요, 지금. 완전 좋아요. 안녕하세요. 머드리 TV 영택입니다. 레슨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인사 한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머드리 TV 테리니 프로젝트 1기 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테니스 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대회 좀 다니셨죠? 5월 달에 그 하나증권배에 나가서 파트너와 잘 만나서 준결승 갔습니다. 오, 테리니 대회요? 네, 테리니. 그래서 제가 업그레이드 안 되면 이제 나갈 대회가 없어요. 아, 입상되면은 테리니 못 나가요? 네. 입상자 이상은 출전이 불가능.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좀 해서. 야, 그럼 이제 테니스에 못 나고 개나리로 이제 나가셔야 되는 거래, 개나리. 아, 그러니까 그건 개나리. 아직 넘사벽이라서. 아, 어떤 거를 향상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발리를 좀 열심히 좀 발리를 연말을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봤었을 때는 채현님이 네. 기본적으로 되게 안정적이죠. 그 말씀 근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복식을 만약에 할 때는 아 이게 답답해. 확실하게 뭔가를 끊어주면 파트너로서 너무 좋은데 네. 끊지 못하고 계속 넘어가는 것만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미안하고 그러다 보면 순간 그냥 에러가 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파트너가 또 힘이 들어가 네. 본인이 끊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파트너한테 미안하고 그죠? 네. 몸을 좀 풀고 네. 그 다음에 포인트를 끝낼 수 있는 네. 그 발리 네. 그죠? 네. 그거를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시죠 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자, 근데 이게 발리는 앞에서 하라 그러죠, 그죠? 스윙 짧게 해서 앞에서 하라 그러죠, 그죠? 네. 천천히 오는 공은 내가 힘을 실어서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짧게 하면 공이 힘이 없잖아요. 그럼 나가. 천천히 오는 공은 빠져도 돼, 이렇게 빠져도 돼요. 백스윙이 조금 더 커도 돼, 이렇게 뒤로 더 빼보세요. 여기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 뒤로 빠졌다가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뒤로 빠졌다가. 그렇죠? 약하게 오는 거는 사실 힘을 만들어야 되거든, 내가. 양궁 쭉 당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쭉 당겼다가 빵! 내가 들어오면서 체중이 이렇게 다리가 땅 들어오면서 때려야 되거든. 네.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깎을 필요는 없어요. 요 네트 앞에서는 깎을 필요가 깎다 보면 날아가거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덮어도 돼. 그냥 이렇게. 덮어도 돼. 네, 그렇죠. 멀어졌었을 때는 깎아서 길게 가야 되지만 짧은 거는 이 앞에서는 이렇게 스윙 발리 해도 돼요. 힘을 제가 줄 줄 몰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 면들이 다 달라요. 들어오면서 빵. 야. 그렇지. 이 다리를 빵. 빵. 같이 템포를 맞춰줘야지. 그래야지 힘이 들어가죠. 자. 이야. 맞춰주고 다시 빵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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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자 지금 같은 거는 딱 한 발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면 돼. 들어오면 이 다리가 아니라 둘, 셋 더 들어와도 돼요. 자 네. 이런 거 어떻게? 봐봐 지금 한 발로 움직이잖아. 맞다. 두 발. 그냥 뛰어 들어와. 그렇지. 이러면 더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자, 뛰어들어와. 예. 네, 저 앞에 있는데 왜 한 발만 움직이냐고. 내가 3발 더 들어오면 되지. 아. 자, 이런 거 약한 거야. 들어와. 그렇죠. 더 들어와야지, 더. 좋은 위치에서 치고, 좋은 자세로 치고, 좋은 그런 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이것만 굳이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도 나갈 수도 있다니까요. 네. 가다가 이렇게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급하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다리가 나가면서 다칠 수 있어야 되는데 굳이 이 다리를 맞추려고 하면 더 늦어지지. 항상 이겨. 항상 이르. 이렇게 퍼칭을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야 돼. 그냥 그쪽으로. 아하. 그냥 그쪽으로. 네. 그렇죠. 그렇게 가야 공에 힘이 실리잖아요. 자 준비. 고. 고고고고. 예, 네, 그렇죠. 자, 뛰어. 그렇지. 다음 공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야. 야. 하이.
오. 들어오면서 이쪽으로도 처음 오세요. 자, 그러면서 야. 더 저기. 야. 근데 자 보세요. 상대방이 여기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짧게 치는 게 맞아요. 근데 없어. 에.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이야. 아, 예. 그럼 여기 떨어지면 그 다음 공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한테 못 받죠. 못 받는 게 아니라 공격을 당하죠. 아 짧으니까. 짧게 치니까 공격을 당한다고요. 자 에. 저쪽 가 보세요. 왜 그런지를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채연님이 나가서 친 게 야. 치기 편하단 말이에요. 요 정도에 떨어지면. 그럼 오히려 역수급을 당해요. 지금 있는 사람한테는 오. 이렇게 쳐야지. 오. 오. 아. 나가서 친다고 무조건 여기가 아니라고. 뒤에 사람이 있을 때는 거기다 쳐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이 빵 때려버린다고. 자, 저쪽으로 각을 더 내볼게요. 자, 준비. 더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저기 복식 라인 있는데, 복식. 자, 복식 라인.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복식 라인을 치려고 했는데 여기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복식 라인을 치고 싶으면 어디를 보고 쳐야 되겠어요? 거기가 아니라 여기를 보고 쳐야지. 여기를 보고 쳐야지 복식 라인에 들어오겠죠. 네. 각도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가 되게 다르다고요. 자,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돼. 그럼 이렇게 서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돌아서야지. 그럼 어디까지 나요? 각이.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런 거는 네.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각만 툭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네. 된다고. 자꾸 요 좁은 데서가 아니라 자. 예. 네. 그냥 더 오세요. 하나, 둘, 뛰어. 야. 하나, 둘, 뛰어. 야. 오케이. 그렇죠. 이 손목이 이게 자유로워야 된다고, 이게. 이거 이게. 움직이는 거 몰랐어요. 예, 네. 아, 이게 자유로워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되는 줄 그립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이게 자유로워야 네. 돼. 모든 게 이게 손목이 자유로워야 되면 같은 그립으로도 이렇게도 칠 수가 있고 이렇게 묵직하게도 칠 수가 있고 이 손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렇다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예. 네. 이렇게. 예. 네. 더 내보세요. 더 낼 수 있으면. 야. 그렇지. 야. 자, 요번에는. 튀어나가면서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옛날에 배워서 그거는 요렇게만 이게 헤드가 떨어지면 그 각이 안 나와 예 요거 옆에 요렇게 옆으로 된다라는 느낌만 자 준비 아이고 자 다시 요렇게 열려야 돼요 자 요렇게 해보세요 요렇게 공이 이렇게 날라와요 예. 그러면 이렇게 그냥 요거를 옆쪽으로 이렇게 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요렇게 요쪽으로 보낸다고. 요거만 가지고도 될 수 있는데 가서 이렇게 통 이쪽으로 쳐야 바깥으로 포인트가 나가잖아요. 그죠? 공이. 아이고. 아야. 자, 이게 아니라 요렇게 옆으로 이렇게 피지 마세요. 요렇게 세워요. 이렇게 자꾸 앞으로 치니까 그래.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자, 저 요쪽으로 가보세요. 예. 자, 거기서 이쪽으로 쳐볼게요. 예. 자, 이게 아니라 요렇게. 자, 정면으로 이렇게 서보세요. 예. 예. 자, 거기서 여기다 칠 거예요. 예. 치지 마시고 이렇게 치지 말고 요 라켓 면만 요렇게 바꿔본다고. 요 손목이 요렇게 돌아가게 해본다고요. 손목이. 아이고. 그냥 치지 말고. 다시. 그러니까 자꾸 내가 칠라 그래서 그랬지. 치는 네. 욕심 때문에 치지 말고 그냥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손목이 떨어지면 안 되고 딱 세워서. 예.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돼요. 약간 이렇게 안쪽을 보게 돼야 안쪽을 보고 있어야 이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떨어지지 않게. 자, 요쪽에서 해 볼게요. 예. 자, 준비. 자, 예. 들어와서. 예. 네. 아이고, 이거 밀었다. 더. 네. 이게 먼저 나오려 그러면 절대로 그 각이 안 나와요. 이게 나와야 돼. 헤드가 나와야 돼. 헤드가. 자.
네. 헤드가. 지금 치실 때 자꾸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온다고. 자꾸 넘어가. 여기서 그냥. 라켓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핀이 그 감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야 돼. 자, 네. 아니 손목 쓰지 마시고. 자, 여기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쳐보세요. 예. 이 느낌으로. 오케이. 이 느낌으로. 오케이. 자, 고. 자, 어때요? 예, 네, 이쪽으로, 요게, 예. 네. 이렇게 잡았을 때도 그 느낌이, 그 각이 그만큼 그렇게 꺾여야 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준비. 에이. 네. 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세우라 그랬어. 예. 네. 자, 들어와야죠. 들어와. 들어오면서. 야, 아이. 들어오면서 공 보고. 야. 아이고, 왜 멈춰요? 멈추지 말고 들어오라니까 더. 야. 그렇지. 자, 요거 요 앞에다가 떨겨볼게요. 야. 응. 봐봐, 이게. 자, 그 앞에 써보세요. 네. 자, 여기서 나, 저하고 이렇게 칠 거예요. 네. 이렇게. 공의 밑에를 이렇게 쳐야 된다고, 네. 밑에를. 아. 응. 봐봐, 지금 밀잖아요, 그죠? 그냥 이대로 이렇게 칠 거예요, 이렇게. 예? 네? 그냥 이렇게 앞으로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요렇게, 요거, 요렇게 할 거예요, 그냥. 자. 응. 네. 아이고. 그렇죠. 예, 네, 자, 요렇게. 이야. 예. 이야. 이렇게가 아니라, 네. 맞아야지. 맞을 땐 맞아야지. 그죠? 예. 네. 자, 예. 네. 자. 이야. 여기서 내가, 이게 아니라, 낮춰져 있어야지. 낮게 칠 건데, 낮아져 있어야지. 낮아져 있다가 위로, 그냥 위로 올려야죠.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려보세요. 이렇게 올려보세요. 네. 이야. 예. 네. 이야. 자. 예. 네. 예. 네. 자, 다시. 예. 네. 예. 네. 자, 요런 느낌으로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깎아볼 거예요. 예? 네? 근데 너무 이렇게 돼버리면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네? 요런 느낌에서? 요런 느낌에서 요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공의 밑에를 더 이렇게 툭 쳐버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약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트가 있으니까. 예, 네, 그렇죠. 예. 아, 네. 네. 더 이렇게 깎아야 돼. 이야. 그렇지. 이야. 예. 네. 이거를 해야 드롭 빨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 예. 조금 전에 채연님은 자꾸 이거를 이렇게 자꾸 이걸 칠라 그러니까 드롭 빨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여기서 조금만 와도 이렇게 탁 깎아도. 야. 그렇죠. 이렇게만 해도 드롭 빨리가 되잖아요. 야. 그렇지. 예. 네. 야. 오케이. 아. 오호. 좋아요, 어. 지금. 야. 그렇지. 됐어. 우와. 됐어. 그 느낌을 알아야지. 아, 예. 와. 오래 걸렸어, 아, 지금.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드롭 빨리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네. 자. 오케이. 여기 위에서가 아니라, 요 밑에서 들어와야 돼. 밑에서. 밑에서 들어와야지 깎이기가 쉽겠죠. 이 위에서는 이걸 못 깎죠. 그죠? 높은 데서는, 드롭 빨리는. 그렇죠?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스윙이 필요 없는 거예요. 드롭 빨리는.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좋아요, 지금. 아까는 아예 이 백스핀이 안 먹었었잖아. 에? 아예 이게 안 먹었어. 그렇지, 나이스. 네, 좋아요. 자, 예, 좋잖아요, 지금. 완전 좋아요. 그래요? 이야. 예, 네, 와, 지금 너무 좋아, 지금. 요거 지금 그 느낌을 아시는 것 같아. 요 슬라이스 요 느낌은 아시는 것 같아 지금. 네. 이런 스핀 주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라켓 면들이 이렇게 더 움직여줘야 될 거예요. 네. 와, 이렇게 하면 맞을까? 라는 막 두려움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도를 못 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게 열려 있거나 막 닫혀 있거나 이런 네.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피야. 네, 그렇죠. 이거는 막 들어오면서 놓지 않아도 돼요. 드롭 발리는. 피야. 그렇죠. 피야. 피야. 네? 피야. 그렇지. 피야. 그렇죠. 피야. 오케이. 나이스. 네? 피야. 그렇지. 오호. 야. 피야. 그렇지. 자, 와보세요. 근데 드롭 발리보다요, 감독님 말씀하신 긴 거 나가는 게 더 힘들어. 당연히 어렵죠.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긴 거 못 쳐요. 네. 여기 스윙 짧게 아, 그러니까. 가지고 어떻게 긴 걸 쳐. 네. 빼줘야 네. 긴 게 길게 갈 수가 있죠. 감독님, 근데 제가 이걸 쓰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뭐를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거에 따라서 이거. 서브도 네. 이거냐 이거냐 이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각도가 이게 고정이 돼 있으면 각도가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아. 나와요? 그러니까 시도를 사실은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안 맞을 것 같거든. 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네. 만약에 이런 거를 갑자기 연습도 안 하고 시합 때 휙 했어. 그럼 그게 들어오겠냐고. 연습을 해도 안 되는데. 네. 자,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발리에 약한 조그만 느낌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감독님께서 전혀 제가 생각 못한 이 손목 돌리는 거를 네. 알려주셔서 네. 이번 주말에 클럽에서 네.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네. 연습을 좀 하셔야 네. 그게 이제 시합 때 이제 나오거든요. 네. 나오거든요. 네. 감독님께서 저희 트레이닝 할 때 테니스보다는 체력 근력 운동을 알려주셨잖아요. 네. 주위에 보면 다들 뭐 이렇게 엘보고 다들 무릎 아픈데 네, 맞아요. 네. 저는 굉장히 스틸 네. 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사실 기술적인 것보다도 네. 체력 근력 체력 아, 훈련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더 도움이 네. 되죠. 네. 네. 체력적인 부분이 항상 운동하기 전에 네. 감독님 알려주신 스트레칭 미리 하고 네. 건강하게 오래 운동하려고 항상 그러니까요.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아, 운동 건강하려고 하는데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재미있게 건강하게가 목표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독, 화이팅! 예, 화이팅!